자, 1번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기도하는 자세라 그래요. 그래서 일신 기도라는 그 명칭이 붙여졌는데 기도하는 자세에서 옆으로 이렇게 잠깐 틀어갖고요. 발 바닥과 발등을 딱 잡습니다. 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예, 그렇죠. 그 상태에서 밀어주세요. 이렇게 밀어주시면 예, 좋다. 발에 있는 피를 예, 피를 십자가로 몰아주는. 네. 예, 잠들지 마세요. 자, 2번은 이등분. 이등분이라고 해서 이등분. 손가락 두 개로 발등을 이등분 하는 거예요. 예, 이쪽으로 이렇게 오세요. 잡으시고 아래 위로. 예, 예, 그렇죠. 아니 양쪽으로. 양쪽으로. 예, 양쪽으로 이렇게 틀어주는 겁니다. 선생님, 예. 안 보여요. 네, 안 보이시나요? 네. 아, 양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틀어주는 거예요. 3번은요, 삼삼하게. 시원해요. 옆에 양쪽을 딱 잡으시고요. 네, 발을 틀어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렇죠. 아우, 시원하겠네요. 네. 잘해. 뭐 별로 어렵지 않네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같이 자제분이나 부부끼리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으실 것 같아요. 4번은요, 사방팔방이라고 해서 손을 잡고 발을 사방팔로 돌려주세요. 네. 사방팔로 돌릴게요. 엄지발가락 그렇죠. 사이에 손가락을 딱 놓고 그렇죠. 돌리니까 네. 그렇게 해서 돌려야. 자, 5번은요. 오기로라고 해서 주먹을 쥐고 발바닥을 밀어주는 거거든요. 요, 예, 여기 이렇게 마디. 특별한 마디로 발바닥을 잘라준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게. 아, 위에는 그냥 손바닥으로 돌려 그렇죠. 밀어주면서 발바닥은, 발바닥에 이제 강하게. 이렇게 이제 밀어주는 거죠. 이거 좋다. 아프지 좋다. 않아요?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아프지 않아요? 아, 좋아요. 자, 6번은 육수짝이라 그래서요. 육수짝이. 예, 육수짝이. 발에 있는 피를 발가락 끝으로 이렇게 모은다는 말. 짜내듯이. 짜는 거예요. 육쭉 쭉. 바깥으로. 발 앞쪽으로 짜내듯이. 육쭉쭉 짜주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힘든데 그런 건가요? 너무 세게 짜지 마시고요. 예, 예. 꼭 잡고 발가락 끝으로 피를 모은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긁어 이렇게 짜 주시면 되고요. 너무 좋은데요. 네네. 오늘 왼발만 하고 끝나나요? 네. 오늘 왼발만 하고 끝나요. 아, 왼발만 하면요. 너무 끝나고 하세요. 뭐야 이게. 그러니까 오른발 어떻게 해? 반만. 아, 7번은요. 칙칙폼폼이라고 해서 기차바퀴가 굴러간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발등에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립니다. 올린 상태에서 올려주는 거죠. 네? 아, 칙칙폼폼. 칙칙폼폼. 예, 그렇죠.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발에는 7,000개의 혈관이, 신경이 있고요. 네. 이 모세혈관이 30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어려웠죠. 7,000개의 혈관이 왼쪽만 풀리는 겁니까?